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0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지난 하루 동안의 암호화폐 주요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8월 20일 오전 7시 20분 기준입니다. 비트코인은 전일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으나 15일 이동평균선은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말씀드린 대로 1500만원 부근 매물대 돌파 시 급등, 돌파 실패 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감안하며 시장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총액 상위 코인은 전일 모두 하락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마이너스 7.87%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였으며 체인링크가 마이너스 0.71%로 가장 적은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많이 오른 코인이 많이 떨어지는 순환매 흐름입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퀸비 컴퍼니가 제공하는 금융자문 서비스에 사용되는 암호화폐 퀸비가 21% 상승하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퀸비 컴퍼니는 배우 배용준 씨가 공동 설립자로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퀸비는 현재 빗썸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4월 29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강세장에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8월 3주차 목요일인 오늘 투자유의 조정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투자유의 종목 지정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가격 상승의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디파이 전성시대인 만큼 금융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퀸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빗썸 공지사항을 보면 퀸비 외에도 프레시움, 베잔트, 위쇼 토큰, 이마이너 등이 투자 유의 조정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 최근 상승폭이 적고 빗썸에서 주로 거래되는 코인이라면 투자 유의 조정 발표 전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퀸비 외에는 OMG 네트워크, 8x8 프로토콜, 파일코인, 클레로스, 커브다워 토큰, 트위바, 네스트 프로토콜, 연 파이낸스, 코모도 등이 3에서 21%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발란서 마이너스 23%, 에어스왑 마이너스 15%, 솔라나 마이너스 14%를 비롯해 최근 강세를 보인 디파이 관련 코인이 주로 하락 탑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이 1500만원을 뚫고 완전히 강세장으로 돌아서기 전에는 대다수 코인이 지속적인 상승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전에는 덜 오른 코인 혹은 단기 하락을 보인 코인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0년 8월 20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